초대석.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요, 춘당 김수학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시고요, 진주 개천예술제 전국 국악경연대회장을 역임하신 백천 김인권 선생님 모시고 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인권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전통사랑 초대석에 나와주신 백천 김인권 선생님은 춘당 김수학 명인 10주기를 추모하면서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공연 무대를 또 앞두고 계십니다. 뭐 물론 우리 전통 문화 예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춘당 김수학 이 존함을 뭐 잘 알고 계실 거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김수학 선생님은 1967년 1월 16일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 건무와 97년 1월 3일 경남무형문화재 제21호 진주교방국구리춤 예능보유자로 지정받으셨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악사의 길이 남으실 훌륭한 선생님이시죠. 네. 뭐 이 춤이면 춤, 소리면 소리, 또 악기 연주까지 가무악을 두루 이렇게 섭렵하신 최고의 명인이셨는데 안타깝게 이제 작곡은 하셨지만 우리 회장님께서 그 예술혼을 이어받아서 많은 이 행사 그리고 많은 활동들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또 개인적으로는 김수학 선생님의 또 자제분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10주기 추모 이 공연 앞두고 계시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이 사실 일찍이 6살의 그 어린 나이에 국악에 입문하셔가지고 네. 그 2009년 3월 1일 영면에 드시기까지 80년 넘게 많은 후진들 이제 양성하시면서 네. 우리 민족혼이 담긴 전통 가무악을 전 세계에 선양하셨습니다. 네. 네. 그런 춘당 선생의 고귀한 뜻을 이어 이번에 추모 공연을 가지게 되었죠. 네. 그리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신 전국의 유명한 명인 선생들과 또 많은 전국의 제자들이 함께 이번에 이 추모 공연을 꾸미게 됐습니다. 네, 지금 제 앞에 3.1절 100주년 기념 천하제일 가무악 춘당 김수학 선생 100주기 추모 공연 진령 분혼 가무악 영혼을 다 바쳐 불태운 가무악 이라는 이 제목의 프로그램이 놓여져 있는데요. 네. 이 뭐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우리 시대 최고의 명인 명창들이 함께 무대를 꾸며 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물론 우리 김수학 선생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네. 또 이 대금산조의 예능 보유자이신 이생강 선생님 그리고 또 정수님 명창 그리고 또 이 정영만 명인 등등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동참해 주시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로 준비를 하셨나요? 네. 이 전체 구성을 1부와 2부로 나눠서 했습니다. 네. 1부는 진주 교방의 예술과 혼이란 타이틀로 문화재로 지정된 건무나 살풀이, 교방 구구리춤 등으로 꾸며봤고요. 네. 2부는 3.1절 또 100주년 기념에 맞춰서 애국혼이 깃든 춤과 소리로 꾸며봤습니다. 네. 이 2019년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김수학 선생님께서 작고하신 날짜가 네, 길이 3월 1일입니다. 이야, 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한 그런 운동이 펼쳐진 3.1절과 또 우리 이 전통 예술을 지키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한 최고의 명인이 또 작고하신 날이 또 3월 1일. 이거 네.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는 뭐 필연 같은 네, 그런 느낌도 네. 받네요. 그렇군요. 네. 이 또 특히나 이 공연 때 그 3.1절 100주년 기념하는 이 열사가 안중근전도 이 정수님 명창께서 또 부르신다고 하는데요. 이 김수학 선생님도 이 안중근전 소리를 부르셨다고. 네, 오래전에 네. 안중근 의사전, 유관순 열사전 다 하셨습니다. 네. 네. 뭐 이 전통 판소리뿐만 아니라 이런 열사가 의사가도 두루 섭렵하신 네. 최고의 또 명창이시기도 했는데 특히나 또 앞서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생강 명인도 이 무대를 함께
꾸며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각별한 친분이 있으셨나요? 네, 일찍이 이생강 선생님과는 숱한 국내외 공연을 통해 인연을 이어갔고요. 네. 그 두 분 그 사이는 뭐 친남매 이상으로 사이가 깊었습니다. 이 김수학 명인은 일찍이 진주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네. 뭐 이 경향각지 분별 없이 네. 많은 예술가들과 이렇게 또 소통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제일 그래도 이 이번 작품 중에 또 눈에 띄는 게 이 우리 김수학 명인의 유작 논개살풀이가 전수양 명무의 이 무대로 무대에 꾸며진다고 하는데요. 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 논개살풀이 춤은 어머님이 살아 생전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춤입니다. 아. 이 춤은 매년 음력 6월 29일이 농개님 제사인데 네. 그 농개님 그 기일에 영정 앞에서 김수학 선생님이 건무와 함께 헌무로 추시던 춤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춤은 아무나 가르칠 수도 없고 아무나 추어서도 안 된다며 네. 아주 귀하게 여기셨던 춤이었습니다. 네. 그 이 춤을 제가 사사를 받고 지금은 이제 그 농개살풀이 보존회장 맡고 있는 전수양 선생한테 제가 전수를 시켰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좀 그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논개살풀이가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전해져 온 춤이 아니라 우리 김수학 명인께서 이렇게 또 논개 제사 때 그 영정 앞에서 추시던 걸 이렇게 또 무대화해서 또 전수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김수학 선생님의 창작 춤이 아니라 오. 저도 이제 어머님께 한번 여쭤봤었어요. 네, 네. 이 농개살풀이 춤이 어머님이 창작을 하신 춤입니까? 했다가 혼이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것은 한 500년 전 그러니까 농개님이 외장을 끌어안고 순국을 하신 그 이후에 그 바로 그분의 그 고귀한 뜻을 받들어서 길마다 선배님들이 쭉 추어 오셨던 춤이랍니다. 아. 그게 이제 어머님 당대에 오셔가지고 그 위에 스승들이 네가 춤을 잘 추니까 네가 이제는 영정 앞에서 헌무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 춤을 추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살풀이 춤과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살풀이 춤 하면 흰 수건을 들고 추는데 네, 네. 이 농개 살풀이의 특징은 황색 수건과 적색 수건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황색은 우리 민중을 뜻하는 표현이고 네. 나중에 이제 적색 수건이 같이 섞여가지고 춤 사이를 마무리를 되는데 그 농개 부인이 외장을 끌어안고 의암바위에서 산화할 때 그 모습을 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색 수건은 외장을 뜻하고 황색 수건은 우리 민중을 뜻하는 뜻에서 농개 살풀이 춤의 수건은 적색과 황색이 등장합니다. 야, 이게 저뿐만 아니라 네. 많은 분들이 이 처음 듣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 역시도 이 김수학 선생님께서 만드신 춤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여쭙다가 혼이 났습니다. 아유, 저 혼날 뻔했습니다. 예, 이 논개의 그 정신을 추모하는 네. 그런 뜻에서 그렇죠. 500년 정도 된 네. 그런 춤이다. 야, 정말 기대되고요. 그때 3월 1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 가셔서 이 춤 또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제자분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네. 김수학 선생님은. 네, 그렇죠. 이 문화생들이 펼치는 공연도 있다고요. 네. 네. 이 김수학 선생님이 춤으로 두 가지 종목이나 복수인간문화재 지정을 받으셨으니까 김수학 선생님이 이제 춤만 하시는 분으로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글자 그대로 가무악을 다 섭렵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구누구 하면은 현존하고 있는 그 유명한 명창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유명한 악사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번에 이제 또 출연하는 진주 건무의 그 차옥수 교수라든지 네. 또 헌무를 하는 정명자 선생이나 이연경 선생들 또 교방 국구리 춤이 지금은 그 동무로 췄지만은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교방 국구리 춤은 사계의 춤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추나 추동의 네 가지 절기를 표현하는 춤이다 해서 이번엔 그 선생님의 그 교방 국구리 춤을 사계의 춤으로 봄에는 최인하 선생
여름에는 남선희 선생, 가을과 겨울에는 김정원 선생 등이 각자 역할을 맡아서 정말 이제 맛깔스러운 아마 모습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야,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정말 그 말씀만 들어도 기대가 되고 네.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또 알게 되니까 네. 이게 알아가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코너가. 네. 그런데 이 서울 국립국악원에서 펼쳐지는데요. 네. 그 지방 공연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네, 그 물론입니다. 그 이번 그 3.1절 100주기를 기해서 서울 예악당에서 첫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네. 여름에는 부산 국립국악원에서 7월 중에 할 계획이고요. 또 가을 되는 10월 달에는 선생님이 이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진주에서 또 공연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야, 네. 정말 기대 많이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셔서 우리 천하제일 감우학 명인 춘당 김수학 선생의 그 예술혼을 눈과 귀로 한번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김수학 기념 사업회를 통해서 이 우리 선생님의 소리, 춤, 그 음악이 아주 그냥 전국 만방에 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뭐 네. 계획 갖고 계시죠? 네. 참 김수학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예능은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래 그 선생님의 그 참 높은 뜻을 받들어서 네. 그 뜻을 함께하는 전국의 많은 제자들과 함께 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큰 말 필요 없고 잘 이어나가겠다 하는 네. 우리 회장님의 말씀 그 진중한 그 말씀 한마디에서 우리 김수학 명인에 대한 그 존경심과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아드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어머님의 그 예술혼을 잘 이어나가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 끝으로 네. 이 3월 1일 다음 주네요 벌써 네, 예, 공연 네.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합니다라고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3월 1일 오후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네. 오후 5시에 서울 그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전석 초대로 이 관객을 모시니까요. 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애청자 여러분께서 시간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이 좋은 공연을 또 무료로 전석 초대로 이렇게 네. 해주시네요. 네. 아마 김수학 선생님께서 그 위에서 보시면서 야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흐뭇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자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 춘당 김수학 기념사업회 김인건 회장님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 3.1절 이 100주년 기념 공연 이 춘당 김수학 선생 10주기 추모 공연 예, 대성황을 이뤄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전통의 그 매력 유감없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것, 우리 전통 문화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어느덧 여매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으로 김수학 명인의 구음살풀이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